기다렸던 게 있잖아요. 그게 조금 아깝네요, 초반에. 아시아를 좀 빨리 달릴 수 있으면 조금 제가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초반에 조금 그 절대군주 좀 바꾸고 그러느냐고 시간 좀 끈 게 조금 아깝네요, 지금 와서. 한 2, 30년 정도. 조금 아쉽네. 확실히 저 컴퓨터 소음이 좀 덜 나는데? 팬소리가 좀 덜 나네요. 이거 비싸. 어우, 비싸네. 43. 어, 땅이 좋으니까. 네, 명은 좀 쉬울 것 같은 게, 명은 워낙 크니까, 사이즈가. 명 패느냐고 시간 안 해도 되잖아. 다음 명 플레이 할 때는 진짜 세계정복 한번 노려봅시다. 어차피 그거는 정규 세계정복이 목표로 달리는 게임 시리즈이니까 달려보도록 하고. 폴란드는 사실 그냥 업적도전기니까 쉬엄쉬엄. 테크가 지금 무진장 앞서 있어가지고, 네, 지금 두 개만 더 찍으면 업적 끝이거든요. 우리가 벌써 하이테크 세계 제일입니다, 테크는. 31, 30, 30. 좋습니다. 아, 아메리카 그냥 가면 돼. 가서 패면 돼 그냥. 외교가 남는데? 지금 우리 관역장 몇이죠? 이 남는 외교를 어디다 써야 되나? 민족이나 그냥 문화나 바꿀까? 문화지도. 좀 비싼 땅부터 바꾸는 게 좋긴 한데, 수용 안 된 걸로 바꿀까? 근데 너무 비싸. 52야. 그치. 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소비, 우선 소비. 건물이 좀 더 낫긴 할 것 같은데. 외교 건물이 근데 좋은 게 없어가지고. 무역 쪽에 금 같은 거 좀 몰릴까? 금 같은 거? 아, 예, 아메리카 꼼수 사라진 거 알아요. 저번에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상인의 순환 외교로 까고요. 문 하나 바꿉시다. 보기 좋게 아메리카도 가자고. 아니, 아메리카는 좀 그렇고. 오스트리아 휴전이고. 어? 아, 명 휴전 끝났네. 명 가자, 명. 오이라트 명 가, 오이라트랑 명. 잠깐만. 얀도 끝났죠, 얀. 얀. 얀을 먼저 먹죠. 티벳이랑 얀을 먹고, 명나라 가자. 설마 명나라를? 설마가 지금 왔어. 명나라 친다. 다시 간다, 명나라. 설마 명나라를 나왔어 지금 채팅방에. 왜 명나라 치면 안 돼? 자, 우선 이동하고. 1년 5만이 나이스. 테크도 세계 제일이야. 병력도 많어. 명나라 인력 없어. 이겼어. 잠깐만. 아니야. 이길 수 있다니까. 이제 끝났어. 아까 저번에 이긴 게 거의 목숨 끝난 겁니다. 이제는 약해졌어요. 명나라 약해요. 명나라 약해요. 잠깐만. 우선 오이라트를 먼저 치고 클레미나 만들어놔야겠다. 우라카 우라 오롱키.
하미 하미 어 맞아 유로파는 조금 비잔티움 빠랑 명나라 빠랑 러시아 빠가 좀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조선 빠들 조선은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우리가 외교가 좀 테크가 낫네요. 외교가 왜 이렇게 낫지? 외교 기술이 좀 떨어지나? 외교 테크가 7인데? 테크는 높이 있는데 순위가 낫네. 이유병력은 잠깐 뒤에서 대기. 자 오이라트 먼저 칠게요. 오이라트 제육주의 명분을 달려라 오이라트로 달려라. 오이라트 병력 몇 명인지도 안 봤어? 에이 죽었어. 재산날이야. 얘들은 죽었어. 요새도 없네 얘들. 최소한의 방어도 안 되겠네요. 남부에 하나 있네 수도랑. 요새가 너무 없는데? 아 외교 이념이 없다 없어서 그렇다고요? 외교 아이디어를 안 찍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슬픈 소식입니다. 이제 오이라트는 꼭 박을 수가 있으니까 박고 걸어놓고 명나라 때리면 되겠지. 뭐야 어디 패배야? 어디 패배야? 여기가 안 보이는데. 무역회사 확장. 제국주의 명분이기 때문에 수도만 먹으면 되거든요. 수도를 뜰까? 의외로 프랑스 바가 별로 없어. 그쵸? 프랑스가 워낙 세서 그런지 프랑스 바는 별로 없습니다. 44연대 보이네요. 장군 장군 테크 메테크 26테크. 아 그냥 테크 차이 많이 나죠. 내가 아까 이거 이런 그림을 원한 건데 아 아프리카가 이렇게 테크가 높을 줄 몰랐어. 이거 그냥 외교인데 그냥 찍어줍시다. 하나만 찍으면 끝이거든요. 근본이제가 있는 다음 32테크 외교는 잘 안 찍어봤는데 근본이제가 32이네요 근본이제 은화를 은화에서 금화로 통화체계 변경. 유럽과 중국의 무역 불균형으로 인한 적자는 유럽과 이게 그래서 앞에 전쟁이라는 거죠. 유럽과 전 세계 부족 현상을 초래하였습니다. 은화에서 금화로 통화체계 해체 변경은 경영력 증가를 가져올 겁니다. 그냥 개발 돌리는 게 더 편하겠다. 맞아. 개발 돈을 올립시다. 다음에는 남는 건. 개발도란 편한 게 있으니까, 그치? 개발도도 DLC 옵션 못 올리거든요. 선택받은 분들만 올릴 수가 있어요. 프랑스 업적 달성이 높지 않다고요? BBB 정도는 할만하던데. 되게 어렵던데요. 보병대를 파견. 근데 그 BBB는 하려면 노가다를 엄청 해야 돼가지고. 어? 뭐야? 알렉산드라스 명인. 오 좋았어. 스브트리 가일라 424 좋았어. 근데 BBB는 되게 어려워. 이게 운이 좀 필요해요.
동근연답을 좀 노가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려면. 4-2-4면 거의 예, 상당히 좋은 연주인데. 왜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걸까? 개정하고요. 차도 약간 오일라트를 쳤으면 조금 더 인력 소비가 덜 됐겠다, 그쵸? 오일라트가 별로 안 세네요. 저기 비비비 깨려면은 보통 왜냐면 초반에 잉글랜드는 당연히 쳐야 되고 노르웨이 쪽 잉글랜드 노르웨이 예, 그쪽이 가장 최적화된 예, 방법이고 중간에 동군연합 하나 되어 있으면 깨는 건데 제가 동군연합 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실세 없이 가야 돼요. 실세 없이 해야 돼요. BBB가 무슨 뜻이 어떤 업적이냐고요? 시간 제한 안에 땅을 먹는 거 있어요. 몇 개를 먹어야 되지? 전 기억이 안 나는데 프로미스를 몇 개를 먹어야 되는데 그 아메리카 지금 식민지 빼고 유럽 안에서만 그 뜻은 우리 왼쪽 퍼런가라고 하는 뜻이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거대한 파란색 뭐 그런 덩어리 그런 뜻인데 왼쪽 파란 거 우리나라는 왼쪽 파란 거라고 하죠. 똑같아요. 30 진격하라 진격하라 요새고 뭐고 무시하고 진격하라. 여기가 수도 같은데 어, 아니네. 여기네 여기 왕관 있는데 바르구진 수도네요. 네 프로미스 100개 1500년대 안에 프로미스 100개 난 이익이 좋아. 프랑스로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뭐 딱히 프랑스는 도전할 게 없으니까 그런 정도는 뭐 소국당 인정 안 될걸요? 소국당이 인정이 안 돼서 빨리 합병을 걸어놔야 될걸? 시작하자마자 빨리 동문이 앞에 가. 왜 1500년 이해하냐면 그 상속을 받아야 돼가지고 부르군디 부분이 상속도 받아야 되고 운이 좀 필요해요. 오스트리아 세계 정복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 상해나 더 들어왔네요. 오스트리아 제 그 신놈 변신하고 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라구사에서 이송할까? 아니다 아프리카에서 라구사에서 이송하죠. 오스트리아가 어렵지 않은 게 나중에 합병하는 시간이 안 걸리고 전쟁을 인력 소비 없이 계속 할 수가 있어가지고 하기 어렵지 않아. 예전에 꼼수 있었는데 막혔는지 모르겠네. 명나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뭐 뉴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핑계지 뭐.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거지 뭐. 뉴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쵸? 보고 싶다고요? 별거 없을 것 같아요. 할 땐 기쁘겠지만 세상사가 다 그렇지 뭐. 현자 타임 올 것 같아.
난. 43% 협상 한번 해봅시다. 협상 신대교 쪽을 많이 꼼수를 제가 다 대충 예, 한 사람마다 읽어는 봤는데 보통 힌두교도 많이 개종을 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힌두교에서 이제 코 감소가 있으니까 코 비용 그리고 뭐지 다 먹을 수 있겠는데 똥땅이구만. 1800. 그러니까 먹는 거는 이거 보세요. 먹는 거는 이거 이렇게 먹은 만큼 우리 여기 신대륙도 전쟁 한 번에 이만큼 먹을 수 있어. 5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독립보장에서 캔슬하는 꼼수 있죠. 10년 원래 독립 그 휴전이 10년인데 꼼수 써가지고 5년으로 한 다음에 때리면 꼼수 쓰면 할 수 있어. 나도 어렵지 않아.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꼼수 쓰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1700 행정 효율 딱 찍고 3테크 찍고 거기서부터 달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기축적이 모아놓고 있다가 1700년도 딱 그 행정 딱 찍고 그때부터 터트리는 거야. 포텐을 터트려가지고 막 독립보장 꼼수 막 쓰면서 막 달리고 막 휴전 파기하고 막 달리면 할 수도 있습니다. 휴전 파괴하고 올리면 되잖아. 테크 그냥 상관없어. 어차피 군사는 다 찍고. 언제 한번 하자. 보여줘야겠어 직접. 너무 내가 입 유로파가 되는 것 같아. 얘기하면서도 자괴감에 조금 빠집니다. 입 유로파 같아서. 보여주고 말리라. 입 높아 하는 것 같아. 저번에 3, 4 몇 포기했냐고요? 포기한 거 아니고요. 저 그때 새 버전 나와가지고 그거 하려고. 아, 왜 포기했다 그래? 당할 수 있잖아. 먹으면 되지. 뭐야? 이상한 업적 하나 깨졌고. 자치도 뭐 이따위 것도 뭐 올려야 되나? 자치도. 내가 보고 세계정복하고 만약에 세계정복한 사람만 뭐 유로파에 프로 라이센스를 준다 하면 하지. 일부러 안 하는 거야 일부러. 예, 금 관련된 거 뭐 같아요. 금 프로빈스를 몇 개 이상 먹으면 나오는 거 같아요. 업적이. 네, 그런 거 같아요. 다음 라이벌. 아무나 정하지 뭐. 일단 71%. 개종 됐고 다음은 명이다. 다음 니 차례다. 이렇게 먹고 모스크바 쳤으면 모스크바 몇 명 시킬 수 있었겠다. 순서가 좀 잘못됐네. 그치? 괜히 남겨놨는데. 휴전기가 몇 년? 1811년 독립보장. 캔슬. 응? 저거 아마 지금 표시는 11년으로 돼 있는데 전쟁 걸면은 휴전 깨 있을 거예요. 네, 지금 1800 예, 깨질 겁니다. 저기 버그거든요.
독립보장 함수. 자, 그러면 명을 한번 때려볼까? 아, 카즈 페르면 안 할 거예요. 이거 오래 걸려요. 끝날 때까지 못 해요. 야늘 아무거나 되겠지? 명만 좀 먹고. 제국주의 명분으로 북쪽부터 뭐가 들어가는 게 좀 편하겠죠? 아, 티벳 나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귀찮고. 자, 제국주의 명분으로 명나라 테크, 명나라 명사 병력이 13만, 우리 병력이 30 테크네. 어우씨, 빨리 죽여야겠다. 테크가 비슷해. 30을 테크. 제국주의 명분으로 놀라 있는 승리. 프랑스 미신이, 아, 얘 프랑스 왜 자꾸 나를 미혹하지? 들뜻뜻 안 되네. 동문연합이 보헤미아도 그렇고. 아, 이 정도 됐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솔직히 인간적으로 땅이 몇 개 없잖아. 서로 결혼이 얼마 안 돼 있는 상황이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네. 참나. 베이징에서 이동했나요? 지금 얘들? 아, 이동했네. 양진? 그러면은 우리도 밑으로 내려갑시다. 어떻게 병력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요새들, 뭐 요새 근처에서 우선 싸우죠. 근처에서 난징입니다. 지금 11시 55분. 아, 1시까지 하면은 이거 충분히 끝나겠습니다. 시간이 보니까 될 것 같아요. 1시 모자라면 1시 반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역회사 확장. 폴란드는 우주로 간다. 폴란드는 우주로 간다. 62연대 보이고요. 우리 병력 다 있지? 훈련대는 뭐야? 왕실 박격포? 쉣트 못 없애네. 다 빼야지. 공성해놔야 훈련대. 예니체리 부대요. 잠깐만, 인력 좀 더 채우고요. 오스만 이제 멸망인데. 예체를 보고 싶으시고. 아, 오스만 빠도 좀 있습니다. 오스만 빠도. 아이디가 오스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오스만 빠도 있어요, 실제로. 오스만 좋아하시더라고. 100년대 보인다. 100년대. 100년대면은 10만명이죠? 10만명. 우선 뭉쳐야겠다. 뭉쳐서 한번 밀까? 니들만 뭉쳤니? 우리도 뭉쳤다. 우리 뭉치자. 17년. 뭐지, 안 걸릴 텐데 얘들 62년. 아, 여기서 6밖에 안 걸려? 보호 방해가? 17년대만 살짝 공성 같이. 15년대. 이거 한번 밀고 밑에로 공성해야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얼른 튕겨나가지 몰라도. 지휘관 괜찮은 놈 있나? 57세. 자, 다 우리 귀족이 계승하는데 다이 하면 되는데. 지금 프랑스라든가 보헤미아라든가 다이 하면 되는데. 아씨, 다이만 하면은 계승 전쟁이 바로 일어날 텐데. 110. 얘들도 한 군데 모으기 시작했어요, 병력을. 뭐 패배? 뭐야 이건 또? 민족주의자? 우리도 뭐야? 다 왔지. 들어가.
이게 바로 세계대전이다. 이게 바로 세계대전이야.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왜 이렇게 싸워 여기. 비슷하게 까였는데 우리가 포병을 좀 많이 까였죠? 오케이 승리. 제공성 들어가고 다시 몰이 올 때까지는 옆에 살짝 공성하고 있자. 빈땅 많으니까. 여기가 어딘가요? 루양? 루오양, 루오양 회전이었어요. 루오양 전투. 동양과 서양의 충돌로 명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역사책에 써있겠다. 자, 육군 개혁. 군사 얻고. 류양이 낙양이에요. 오. 역시. 뭔가 좀 이름 있는 곳이 역시 큰 싸움이 있는 곳이구나. 옛날 천자가 있던 곳. 아, 삼국지 하고 싶다. 갑자기 낙양 얘기하니까 천자를 옹립하고 싶다. 장안으로 천도하고 싶다. 뒤로 빠져야지. 1804년 정상 안 하네. 들어오나요? 들어오지. 카우 카우팡 카이팡. 하나 더 움직이면 뭐야 뭐야. 아, 문화권 바꿨다고. 씨, 색다른 소리가 들려가지고 깜짝 놀랐네. 모르던 소리가 들려가지고. 양 클레임 따밍. 삼국지 몇이 최고냐고 생각하냐고요? 삼국지 3요. 삼국지 3 해보셨나요? 3가 최고입니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낙양을 좋아한다 얘도. 그러니까 낙양으로만 들어오는데. 그거지. 우리가 좀 피해가 있었어요. 하지만 포병을 갈았다는 거. 인력이 또 없다는 거. 명나라가 100명 있네. 1000명 있네. 1000명 계속 싸우면 뭐. 아, 사탄 해보셨어요? 사탄이 최초로 아마 윈도우에서 기동되는 삼국지였던 것 같은데, 기억으로는. 그 전까지 도스였거든요. 사탄이 아마 윈도우 3.1이었나? 깜짝 놀랐네. 개종. 저 삼국지 2부터 해봤어요. 2부터. 그 삼국지 말고 수호저 수호지도 재밌어요. 근데 요즘 안 나오더라고. 수호지는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수호지도 재밌는데. 바나지는 없다고? 그런가 보다. 아, 여기.